예, 세가지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누군가 그러실 거예요. 예, 저는 세가족 교육을 맡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최수정 목사입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아, 오늘은 교회적으로 저희 세가족 분들을 위한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세가족 VIP 데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VIP시거든요. 예, 정말 세가족 여러분들 참 소중하세요.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세가족 담당 목사가 있지 여러분 없으면 나는 할 일이 없어 일단. 그래서 저에게는 진짜 VIP신데 오늘은 담임 목사님 모시고 하는 행사가 2시에 있어요. 저 여기 옆에 원예소홀이라고 같은 층에 있거든요. 어, 그 VIP 데이는 이렇게 사주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 거의 최소한 네 번은 온 거잖아. 사주 교육 온 거니까. 또는 사주 교육은 못 받았지만 저 저기 본당 가서 예배 네 번은 드렸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지금 237명이에요. 이거 하반기 동안 이렇게 훈련을 거치신 감사하죠. 수료하고 안 와요.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세가족 사주기 왔다가 한두 번 왔다가 이제 이렇게 사라지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찌됐건 이제 계속 다니려는 의지도 있으시고 어 그리고 오늘 아주 내가 볼 때는 딱 거의 턱걸이 죄송해요 턱걸이 같지만 이제 오늘 수료하면서 바로 가시는 분도 있어. 오, 오늘 딱 수료하신 분들은 참석 자격이 있으시다니까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이제 아무래도 멀리지 예배 때 이렇게 멀리서 보시잖아요. 가깝게 세 가족들 대면하면서 목사님이 막 화이팅 막 힘 얻으시라고 그리고 이렇게 정착하고 우리 예원께 오신 걸 환영한다고 그런 환영과 위로의 메시지도 목사님이 해주실 거고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유 목사님 저 오늘 처음 온 사람한테 뭐 그런 얘기 해봤자 뭐 오늘은 못 오셔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대상자가 되신다니까요. 그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도 직접 듣고 행사에 참여하다 보면 지금까지는 예원교회가 많이 나서서요. 이게 작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저도 처음 예원교회 사역지를 작은 개척교회 섬기다가 예원교회로 온 지 벌써 18년 됐어요. 2005년에 여기 왔거든요. 이제 좀 교육자 측으로는 오래 있는데 낯설더라고요. 그 작은 교회들만 늘 섬기다가 큰 교회 딱 교육자로 전도사로 왔는데 너무 낯선 거예요. 가지고 예원교회에서 우리 교회 되는데 한 2년 걸렸어. 보통 우리 교회는요 말이죠.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잘 안 나와. 예원교회는요 그 조금 이제 막 오기 싫은 분들은 너네 교회는 그러냐 이래요. 보통 너네 교회는 니네 교회만 잘났냐 우리가 이제 너네 교회 지나가셨고 예원교회 지나가고 이제는 우리 교회로 불려지는 날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런 축복의 자리에 또 이렇게 수료하시고 또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오늘 행사 안내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12월 3일이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른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어르신들도 계신데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빠른 건 빨라요. 그렇죠? 막 올해 시작 저는 2020년 뭐 밀레니엄 시대 오면은 뭐가 큰일 나는 줄 알았어. 천지 개벽이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이것도 벌써 23년, 24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른데 그래도 올해 여러분들이 우리 예원교회를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큰 열매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이 참 의미 있는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첫 주기 때문에 하나자니 올바른 신앙 고백 이거 하는데요. 저는 늘 새로운 것 같아요. 이 메시지를 하면서 어쩌면 저는 참 익숙한 메시지잖아요. 근데 신앙은 익숙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이 익숙해지면 큰일 나더라고요. 어제까지 익숙하게 내가 잘했어도 오늘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이라는 것은 항상 긴장해야 되고 항상 조심해야 되고 또 나만 조심해서 될 일도 솔직히 아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익숙해지는 수는 있어요. 이 공간이 익숙해지고 또 아는 얼굴이 생기고 처음 낯설음이 조금씩 사라지는 건 좋은 거지만 이만하면 됐지 뭐 이 정도 은혜 받았으면 됐지. 아이 뭐 또 아는 얘기 또 안 해 목사님. 그런 분들 있어요. 또 예수 얘기하려고 그러지. 또 결론 가서 또 전도하라는 얘기하려고 그러지. 아이고 뻔한 레퍼토리.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밥 나올 때 아이고 또 밥 먹어. 아이고 또 잠자. 이런 분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밥이 맛있는지 몰라요. 이날 이때까지 밥맛 떨어진 적이 일단 저는 없거든요. 밥만 보면 일단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 건강한 사람은요. 일단 밥 때가 기다려져요. 아, 왜 또 자? 일어날 거. 이런 거 안 오잖아요. 그처럼 신앙생활도 날마다 새로우셔야 돼요. 어제와는 또 다른 거예요. 똑같이 내가 어제와 같은 똑같은 스케줄을 오늘 산다고 하더라도 어제와 내일과는 다른 날이 오늘이고 한 번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도 그냥 지루한 신앙생활 마시고 늘 새로운, 늘 새롭게 예수님 만나시고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자녀의
올바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일단 예수 믿으면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끝난 게 아니라 이거의 기준이 있어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이걸 조금 제가 쉽게 풀어드리면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게 뭐야? 예수님을 뭐라고 너는 고백하니? 이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다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치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각자 알아. 각자 스타일대로 예수님을 믿어. 제가 지난 금요일날 금요기도에 그 설교를 했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중요한 중직자 세계 중직자 대회에 참석하시느라고 이제 공석이셔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 헬스장 다니는 분들은 저한테 그 교회는 회원이 몇 명이에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성도 몇 명 이렇게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자기 눈높이로 다 얘기하는 거야.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지금 교회 안 다녀. 너 친구야 교회 다니니면 저 교회 끊었는데요. 걔는 이제 학원처럼 말이야.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 오신 분들은 일단 기도할 때 우리 영적 기도할 때 제가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이제 불교에서 오신 분들은 목사님 이렇게 손을 딱 펴셔.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 저한테 막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영적 기도할 때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모았다가 뭐가 어색한지 바로 쭉 피셔. 또 피셔. 그런 분들은 이제 담임 목사님 이거 되게 어색하거든 용어가. 보통 거기 주지 목사님은 누구셔? 이렇게 물으셔. 주지 목사님은 누구셔? 이렇게 물으시고 이제 주부들 같은 경우는 예배 보러 가 이래. 나 예배 보러 간다 이런데 맞는 말 같지만 사실 뭐 장 보러 가고 마트 가고 뭐 시장 보러 가는 보통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들 일요일 이런 표현들이 우리 익숙하지 사실 주일 이런 표현이 익숙하지 않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주일은 주의 날 주님께 예배 드리는 날 해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런 용어들이 사실은 익숙치는 않은데 이렇게 장사꾼들은 사업하는 분들은 그 마인드로 교회를 오신 것 같아. 그 선생님은 또 선생님의 마인드로 강의평가를 또 해. 목사님이 저 설교는 A+다. 우리가 보면 대학에서 학생들이 교수들 평가하듯이 그러니까 이제 헌금도 뭔가 수강료 내고 듣는 거야. 좋은 수업 하나 듣고 가는 식으로 그래서 다양하게 자기 직업군에 따라 자기 상처에 따라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시거든요. 상관없어요. 예, 처음에 뭐 그렇게 와도 내가 말씀 들으면서 조금씩 바뀌면 상관없는데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은 너무 중요한 게 예수님을 내가 오해를 해요. 이런 분이실 거야. 근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상태로 그냥 쭉 가요. 막 몇십 년 그렇게 예수를 믿어버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 올바른 신앙 고백 오늘 여기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오른팔과 같은 수제자 베드로라는 제자가 이 고백을 했는데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이 시대 신앙생활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사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왜 이게 뭐가 중요한 중요해요. 이것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너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너 천국 가니? 지옥 가니? 너 응답과 축복 받니? 안 받니? 이거를 딱 판가름하는 기준이기도 해요. 그래서 3, 40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응답은 없어. 뭔가 실감나는 신앙생활도 없어. 불신자보다 오히려 더 못해. 그거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지? 이거 사실은 점검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의 인류 만화가였던 랄프 바톤이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고백을 하나 해요. 나는 친구도 많았어요. 성공도 했어요. 어려움이란 건 별로 없었어요. 결혼도 여러 번 했어요.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면서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집이 많은 거지 지금 이 사람은. 여러 나라를 여행해봤어요. 근데 단 하루도 마음의 피로가 사라진 날이 없었고 하루 24시간을 때우는 일에 진력이 났어요. 우리 참 이런 사람들 보면은 참 철딱선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복에 겨웠구만. 복에 겨웠어. 근데 또 이 사람 마음도 이해가 돼요. 우리가 보통 바쁘고 힘들고 이럴 때 그 쉼이 굉장히 가치가 있잖아요. 흰 종이에 검은 점 하나 딱 있을 때 눈에 딱 띄듯이. 근데 맨날 먹고 맨날 놀고 맨날 하다 보면은 사람은 돈이 아니더라도 일거리가 어르신들은 또 있어야 되잖아요. 뭐 돈을 받고 안 받고 떠나서 내가 립스틱이라도 바르고 나가서 뭔가 내 도움이 필요한 일이라도 하여튼 사람은 일이 힘이거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진력이 났다는 건 또 뭘 의미하는 거면요. 사람은 돈이 있으면 되게 편리한 건 사실이에요. 목사님 저도 돈을 좋아해요. 목사니까 돈을 돌보듯이 뭐 그러지는 않아요.
어, 그치, 돈이 있어야지 저도 입고 먹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이 분명히 필요하고 좋은 거는 맞지만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주지는 않더라고요.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고 또 그 돈이 설사 내 안에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는 못해요. 거기 답이 있습니다. 그 파스칼이라는 이 신학자가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대요.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되게 이런 상처도 있고 구멍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보이지 않아요. 물론 돈이 있으면 좋고 건강하면 좋고 이왕이면 자식 잘 되면 됐고 사업 잘 되면 되게 좋은 거지만 그럼 이거로 해서 내 마음이 행복, 찐 행복으로 가득 차냐? 근데 그거로 채워지지 않는 건 인간의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영적 존재는 돈이 있으면 편리하지만 편안한 거랑 평안한 거는 또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예,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돈이 있어서 해결되는 부분도 많지만 돈이라고 해서 또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 행복해요. 이 라이프바 돈이 사실 다 가졌지 뭐. 그럼 이 정도면 이 사람 마음이 빵빵하게 지금 찐 행복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허무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게 들어와야지 채워지는 거지 물리적인 거로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언교회 오게 되셨어요? 난 너무 잘 살고 지금 행복하고요. 바랄 게 없고요. 저 다 가졌어요. 솔직히 그렇게 해서 예언교회 오는 분들은 드물 것 같아요. 뭐가 아쉬워서 이른 시간에 이렇게 와서 앉아 있으시겠어요? 솔직히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답답함도 있고 굉장히 고질적으로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는 문제도 있고 당장 이번 주에 해결해야 되는 시급한 문제도 있고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럼 목사 너는 없어.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없어도 저는 내일 생길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살아있다라는 증거로 끊임없이 우리는 문제가 와요. 예, 문제 없는 사람은 신 외에는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각자 가문과 상황의 개인에 따라 문제가 다 내용이 다를 뿐이지 다 문제는 오는데 중요한 건 그 문제 때문에 누구는 너무 속상하고 갈급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서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경제라는 문제는 나빠. 날 힘들게 하니까.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갈급하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주고 싶은 그런 동기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그래서 그게 어찌됐건 끈이 돼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 편에서 볼 때 여러분 되게 축복이에요. 어, 야, 돈 문제 당장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는 나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해. 어, 나 예수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해. 그거 먼저 해결하면 그 다음 돈 문제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맡겨야지. 어, 150, 200도 안 되는 IQ로 뛰는 것보다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만남도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걸림돌도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뭐든지 양말 위에 구두 신어야지 구두 위에 양말 신을 수 없듯이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날 좀 만나.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는 내가 해결할 테니까 먼저 나를 먼저 만나. 뭐든지 영적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매주 똑같은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늘 묵상을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여러분. 막 강물에 막 여러분들이 거친 강물에 막 떠내려가. 근데 누군가가 던진 밧줄을 딱 붙잡았어. 근데 누구는 통나무를 붙잡았어. 여러분 누가 살았을 것 같으세요? 밧줄 누군가 던졌어요. 이거 붙잡은 사람이 살았어요. 왜냐면 뭔가 똑같이 붙잡은 건 사실이야. 근데 밧줄 붙잡은 거는 누군가 이제 날 끌어주니까 그 밧줄 붙잡은 사람이 날 살릴 거잖아요. 또 통나무를 잡긴 잡았는데 같이 온갖 때 애는 다 쓰는데 같이 물살에 휩쓸려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붙잡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어, 나는 일단 뭐 돈을 붙잡고 난 자식 붙잡고 나름대로 나는 건강 붙잡고 난 내 주먹을 믿어. 어, 우리 자신을 붙잡을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밧줄을 붙잡으면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 이왕이면 다 살라고 붙잡는 건데 제대로 된 거를 붙잡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자, 오늘 저는 요 올바른 신앙 고백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했는데 제가 항상 생각나는 예어가 있어요. 교회가 요거를 시원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 믿어야 하는지 왜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요거를 좀 차곡차곡 설명도 해주고 거기다 내가 또 체험까지 오면은 지속할 수 있을 건데 교회는 그냥 와야 되니까 와 그냥 봉사해야 되니까 봉사해
뭐 헌금하면 복 준다고 뭐 막 이러니까 봉사는 해. 근데 정확하게 명확한 이유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 연소증후군 걸린 사람처럼 연소가 다 돼버리면 더 이상 타버릴 힘이 없는 거잖아요. 막 처음에는 막 으쌰으쌰 믿어볼 것처럼 왔다가 어느 순간은 예수 믿을 이유를 발견 못하면 교회 떠나요. 제가 그랬거든요. 예수 믿을 이유를 모르니까 저는 되게 신앙에 방황을 하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다시 붙잡아주셔 오셨지 왔지만 분명한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 어떤 예화를 제가 봤으면 이제 저도 천국을 안 가봐서는 모르겠지만 이건 예화니까 어느 분이 이제 천국문에 딱 장로님이 갔어. 딱 갔는데 내 밑에 집사. 보통 장로님이 평신도에서는 제일 높잖아요. 그 밑에 이제 집사. 집사가 천사들이 막 음식을 서빙을 해주는 거야. 진수 성찬으로 막 대접을 받는 거예요. 어유, 이게 집사인데도 천국 와서 저렇게 대접을 받네. 나는 장로니까 이제 나도 이제 엄청난 음식을 대접받겠지 했는데 아무도 서빙을 안 해줘. 그러니까 천사한테 물어봐. 우리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편하게 들으셔. 또 아멘 하시지 마시고. 여기 왜 나는 음식이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장로님은요 그냥 셀프로 갖다 드셔 이랬어. 셀프로. 그 보면은 우리가 보면 장로라고 해서 믿음이 더 있고. 뭔가 집사님은 믿음이 더 떨어지고 뭐 새가족은 아예 믿음 없고 그러지 않아요. 교회를 그냥 오래 더 다닌 것뿐이지 장로라고 해서 무조건 비례해서 믿음이 좋다?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자기보다 일주일 먼저 돌아가신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야. 목사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목사님은 배달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셀프커녕이 아니라 그 보면 굉장히 어쩌면 목사를 좀 비하하는 스토리이긴 한데 하나님 보실 때 나쁜 목사, 착한 목사 전 기준이 인격이나 이런 거 떠나서 정확하게 새가족들이 왔을 때 정확한 영증의 길라잡이를 해줘야죠. 그 신앙 양심 아니겠어요? 아니 환자가 죽어가는데 의사가 좋은 약 갖고 있는데 나만 먹어. 알려주지도 않아. 그 약이 개발됐는데 의사가 그거에 대한 정보도 없어. 아니죠. 교회가 몰라서 못 알려주는 것도 땡. 알고도 안 알려주는 것도 땡.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사님 같은 목사로서 목사를 비하시키는 건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확신이 없고 힘없이 신앙생활하고 기독교인들이 막 개독교로 욕먹고 막 평신도가 병신도로 욕먹고 그건 그분들 탓을 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목자가 양들을 잘 끌어주고 교육을 제대로 시켜줬어야죠. 언제는 뭐 교육도 안 시켜주고선 너 왜 몰라 이거 혼내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했는데도 우리가 안 듣고 귀를 닫았으면 몰라도 알려주셔야죠. 그 예화가 참 마음은 아프지만 거꾸로 우리 새가족분들은요 아주 VVIP로 진수성찬으로 대접받으실 것 같아요. 이건 정확한 복음 아시니까. 그래서 신앙 연륜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내가 오늘 와서 처음 예수를 믿어도 정말 정확한 복음을 알고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났다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천국행입니다. 예. 더 좀 힘을 얻으셨으면 해서 이 말씀 드렸고요. 자 오늘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그 여러분 교안에 보면 원래 인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같은 인간이긴 인간인데 원래 인간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처음 창조하실 때 사람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실 때 원래는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 그거 얘기해. 지금 우리가 이 원래 축복들을 많이 놓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될 거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봤쇼?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보여줘. 근데 저는 이순신 장군을 본 적은 없는데 역사를 보고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이시기 때문에 제가 눈으로 확인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야기하시고 말씀으로 또 실제로 나에게 사실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라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인정하실 거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를 일단 우리가 인정하고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막 연장 갖고 와가지고 막 뚝딱뚝딱뚝딱 만들지 않았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막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시면서 천지 창조를 하셨거든요. 그럼 이거 갖고 막 또 트집을 잡으셔. 뭐 그런 게 어디냐 어떻게 말만 했는데 생기냐 우찌하냐 이러는데 요즘 내비는요 여러분 예원교회 이러면요 예원교회로 여기가 맞습니까 하고 딱딱 이러면 딱 예원교회 가져요. 요즘 컴퓨터는요 야 거북이 사자 그려봐 이러면요 컴퓨터가 막 그려요. 로봇이 다 서빙도 하고 다 하잖아요. 일단 우리가 입력한 대로 로봇도 다 움직이고 그림도 그려주고 내비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게 불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도 지혜를 줘서 AI를 만들고 로봇을 만들어서 그 로봇이 지시한 대로 이제는 뭐 알아서 다 운전도 그냥 해주는 판인데 시대 자체가 아마 날아다니는 자동차 이제 제 때는 개발될 것 같아요. 저 늘 그 생각했거든요. 입으로 하는 운전 없어? 아, 차 너무 막혀. 날아다니는 자동차 없었는데 그런 게 이제 다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는데 말도 안 돼. 왜? 사람도 하는데. 하나님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창조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귀한 게 보신 게 여러분들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집도요 텅 빈 집이에요. 안 해요. 귀빈이 올 때는요 모든 거 인테리어 해놓고선 다 세팅해놓은 다음에 귀빈을 딱 모시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창조하실 때 모든 작업들을 다 빛이 있으라 해서 하나님이 막 생물 동물 다 만들어놓고 모든 인테리어를 딱 끝난 다음에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거든요. 자 봐,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내가 다 준비했어. 세트 끝.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꿈도 꾸고 영혼도 갖고 있고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 동물하고 달라요. 아무리 동물이 너무 이뻐. 저도 뽀삐라는 개 15년 키웠지만 개는 개더라고요. 너무 이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엄마야 엄마 나는 다리 아파서 끄는 한이 있어도 개는 또 여기다가 태워가지고 가잖아. 나는 아파서 쩔뚝쩔뚝 돼도 걔는 막 엎구막 이렇게 가잖아. 그래도 아무리 이쁘고 영리해도 걔는 걔더라고요. 우리 뽀삐 그냥 한 줌의 흙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은 동물과 달라요. 돼지고기, 닭고기, 개고기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 영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1년에 한 40번씩 장례를 많이 인도를 했었는데 한 줌의 흙으로 가요. 저희 아버지 장례 때도 고관절 수술 딱 철심 두 개 나오더라고요. 진짜 한 줌의 흙이라는 걸 제가 그때 봤어요. 우리 왜 이렇게 바둥바둥 살지?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사는데 결국 우리는 한 줌의 흙이 이거야. 또 애무어무한 거 있죠. 그냥 어딘가에 아버지가 앉아 계실 것 같고 그냥 집 문 열고 들어가면 아버지가 반겨주실 것 같은데 그냥 진짜 한 줌의 흙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위해서 이렇게 아둥바둥 살까? 그런데 우리가 귀한 이유는 그렇게 한 줌의 흙으로만 가는 것 같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존재거든요. 영원한 존재. 그래서 천국 내지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분을 줬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신분을 줬어요. 그건 뭐면 너 나랑 데이트하자. 야 모든 동물들 뭐다? 나는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나랑 데이트하고 나와 예배하고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나는 인간을 뽑았어. 그게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에요. 그리고 권세를 줬어요. 우리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축복을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선악과라는 약속이에요.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과실을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떠놓고서 하나님 우리를 막 현혹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성경이 없잖아요. 에덴 동산의 성경 말씀이 성경책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일종의 하나님의 말씀이요. 시청각. 야 이거 보면서 기억해. 하나님 나는 안 보이지만 아담 하와 너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좀 기억해봐. 그리고 이미 성경에는 사탄 마귀라는 영적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축복을 받았으니 가장 시기하고 배아파해. 이 사탄 마귀가. 인간 잘 되는 꼴을 못 봐. 야 사탄이라는 실체가 있어.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걸 늘 기억해라. 이거 안전장치로 내가 줄 테니까 이거 보면서 기억해. 그 인간 너 아무리 뛰어나도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주야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경계선으로.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기억장치로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안전장치로 이 사탄 마귀를 늘 기억하라는 건데 이거 따먹으라고 준 과일이 아니에요. 참 청개구리 심보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거 99.9999%는 다 너 거야. 근데 0.00001% 이것만 먹지 마. 근데 하와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딱 뱀속에 이 사탄이 들어가서 유혹을 하니까 갑자기 이게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참 사람 마음이요. 하지 말라는 거는 더 관심이 가나 봐요. 우리 본능이.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이 따먹고 골탕 먹여라. 우리 힘들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 어디서 신호등 만들어놓고 불편하게 만들어. 어디서 교통법규 만들어놓고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이런 말 없어요. 교통법규는 일단 나를 지켜주는 거고 빨간불일 때 건너 사람이 위험한 거지. 그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건데 선악과 따먹은 게 잘못된 거지 선악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아, 신호등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빨간불일 때 건너 사람이 문제인 것처럼 선악과 따먹은 사람이 문제라니까요. 우리는 괜히 엉뚱한 데다 하풀어. 선악과는
먹으라고 따먹은 과실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기억 장치를 준 건데 두 번째 범죄한 인간을 보면 이 선악과를 따먹어요. 왜 사단이 뭐라고 욕하면 너 이거 먹어봐. 그러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아니 인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같아질 수 있겠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같아지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귀가 이렇게 팔랑귀 같아. 팔랑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 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완전한 축복을 줬다고 하지만 난 늘 부족한 것 같아.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오케이. 그 사단의 욕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과일 하나를 먹었네 안 먹었네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 사단 편에 완전히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들어오는 순간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탄마귀의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왔는데 왜 이런 이상한 얘기?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도둑 알려줘야지. 여러분 담벼락 넘어가고 있는 도둑한테 도둑 힘내! 화이팅! 이렇게 얘기 안 해주잖아요. 여러분 도둑 넘어가요. 도둑! 알려줘야지. 여러분 지금 누가 저 쓰리에 간다. 저 소매치기에 간다. 도둑이야! 본 사람이 외쳐줘야죠. 성경에서 많이 폭로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인생에 강도처럼 개입돼서 사주팔자 운명에 덫을 던지고 우리 가문 가정을 무너뜨리고 내 인생을 좀먹는 도둑이 있는데 교회가 만약에 막 그 도둑 아싸 힘내세요. 막 담벼락 넘어가는데 막 엉덩이 들어주고 막 도와주면 그건 내가 볼 땐 도둑이라 한 가족인거나 한패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단마귀랑 한패가 될 수 없어요. 이거 얘기해줘야 돼요. 근데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믿을라요. 안 믿으셔도 돼. 그것까지 막 내가 믿게 만들 능력은 저는 없어요. 그러나 알려줘야죠. 좋은 약을 알려줬는데 못 믿겠어요. 나는 약 안 먹을 거예요. 하는 거는 이제 환자의 자유지만 약에 대한 정보는 줘야죠. 그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아예 알지 못해서 못 먹은 것과 알지만 내가 거절한 건 다른 거거든요. 저는 이거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많이 사탄마귀라는 영적 실체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온 게 근본 문제 세 가지예요. 질병도요 여러분 그냥 빨리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고치려면 일단은 이 질병이 어떻게 왜 왔지? 왜 내가 다리가 아프지? 그 다리가 아픈 게 보니까 허리가 잘못된 거였어. 뭐 척추가 뭐 무너졌어.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다리 아프다고 다리만 고칠 게 아니라 타고 올라와 봐야지. 허리도 점검해보고 척추도 봐야지. 뭐든지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땐 원인이 있어요. 원인. 마찬가지입니다. 근본 문제는 여러분들이 갖고는 모든 문제의 원인. 첫 출발로 보시면 돼요. 첫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경제 문제가 시급해야 당장 내 사업 문제나 진짜 당장 돈 막아야 돼서 뛰어가야 되고 나 지금 정신도 없고 근데 물론 당장 그 구멍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 막아오면 이제 좀 살만하면 또 경제 문제 오고 또 살만하면 가정 문제 터지고 살만하면 또 다 큰 자식이 속삭이고 산 넘어 산이에요. 그럼 우리는 늘 그 문제 막다 끝나.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초적인 구멍을 막아버려야지. 그걸 성경에서는 근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제가 이 빙산의 일각을 늘 얘기를 드려요. 눈에 보이는 건 10분의 1만 드러난 거예요. 빙산은. 근데 숨겨진 게 10분의 9예요. 이거 열심히 쳐냈더니 10분의 9가 또 올라오는 원리와 같아요. 잡초 뽑아봤자 뿌리 안 뽑으면 또 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가장 중요한 거는 근본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 문제를 해결받는 거. 물 떠난 물고기는 행복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 떠났는데 너무 행복하대 막 예수 안 믿어도 난 너무 살만하고 좋대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본인은 사실은 본인의 영적인 부분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물 떠난 물고기에게 유기농 먹이 줘도 그 물고기는 행복하지 않아요. 제발 나를 빨리 물속으로 넣어줘. 왜 걔는 물속에 살도록 원래 만들어졌거든. 근데 지금 물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뿌리 뽑혔는데 막 우리가 옆에서 햇빛 또 쐬주고 물도 주면 그 나무는요 고마워하지 않아요. 날 좀 빨리 땅속에 뿌리를 내린 다음에 흙 좀 덮어줘. 그 다음에 유기농 먹이를 주든 흙을 주든 덮어주든 해줘. 마찬가지예요. 원리가 있어요.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로 들어가면 모든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열려요. 근데 물 밖에서는 그 먹이 줘봤자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예수님 안에 건강도 있고 경제도 있고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야지 예수 밖에 있는 축복은 아까 꼭 통나무 붙잡은 거랑 똑같아요. 뭔가 나를 잡고 의지는 했는데 결국은 같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뭔가 나를 딱 붙잡아줄 수 있는
확실한 걸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근본 문제는요, 물 떠난 물고기처럼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나요. 여러분 이거 잘 모르셨죠? 내가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다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모든 인류 대표거든. 그 아담의 범죄는 전 인류의 이 대표성 원리에서 전 인류의 범죄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인간이 이 죄 문제, 죄 가운데 다 빠지게 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 마귀가 던진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덫에 다 걸려있어요.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정신 문제 모든 이 문제들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오늘 제가 볼 땐 여러분 어마무시한 거를 얻어가시는 거예요. 그래? 내 문제가 이것만인 줄 알았더니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런 큰 문제가 있었던 거야? 전 이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런 거를 말씀해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저도 몰랐다면 저 천국 가서 또 배달했을 거야. 가긴 갔겠지 뭐. 예수 믿는 목사니까 가긴 가겠지만 상금은 없는겨. 배달해야 돼. 자, 중요한 여러분 이런 근본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죄 문제. 우리는 보통 착하게 살면 뭐 천국이든 천당이든 극락이든 가지 않겠어? 라는 얘기를 하지만 착함의 보상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를 해결받은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마귀 그 누구도 이 실체를 사실 몰라. 영적인 실체거든요. 엑스레이 찍어도 MRI 찍어도 나오지 않아요. 이 사탄의 영적 실체는 성경에서만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솔직히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아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걸 얻어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가 적혀 있습니다. 이건 뭐 불신자라는 거는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떤 상태로 살아갈까? 그 인생 여정이 적혀 있어요. 일단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 아니겠죠. 그냥 마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꼭 유괴범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난 순간 앵벌이를 시키든 미아가 되든 고아가 되듯이 하나님 떠난 순간 영적인 유괴범이 탁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자식이라고 해서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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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지 않아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니까요. 그 우상 숭배. 왜 우리는 뭔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까 라이프 바톤이라는 만화가가 뭘 해도 뭘 해도 뭘 해도 채워지지 않아라는 건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끔 그렇게 하나님 우리 세팅을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지 행복한 DNA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우상 문제라는 거는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뭔가 우리는 신을 찾고자 하는 본능은 있거든. 그 우리 물떠놓고라도 빌고 당산나무 아래에서 빌잖아. 희한해. 동물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에 영원한 신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본능은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또 잘 모르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내가 찾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정신 문제, 무거운 짐을 져요. 허무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제 볼 때는 공황, 우울, 뭐 불면 이거는 거의 질병도 아닐 정도로 너무 많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너무 많이 일반화되어 있고 육신 문제, 우아한 질고 재앙의 문제, 또 육신의 질병들, 불치병, 희귀병, 난치병들. 그러니까 옛날에 고친 병들 요즘은 웬만한 거 다 고치지만 이제는 또 지금 못 고치는 병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결국 코로나는 마스크가 막은 것처럼 발전하지만 계속해서 신종 질병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세 문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데요. 저는 예수 믿는 매력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물론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과 예수 안 믿으면 지옥과 뭐 이건 뭐 막는 사실 맞아요. 근데 제가 만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미 저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어요. 네. 뭐 죽어서만 천국 가서 그때 가서 너무 낯설어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순간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 마음이 천국이 돼요. 하나도 문제 해결된 것도 없고 그냥 내일 가면 더 큰 문제가 빠져도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이 문제들이 힘을 잃더라고요. 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시더라고요. 그 지옥요? 여러분 죽어서만 가는 게 지옥 아니에요. 그냥 죽지 못해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미 내 가정이 집구석이 이미 지옥인 분들 많아요. 용기가 없어서 못 주는 것 뿐이지. 자살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뭔 영이 씌웠는지 뭔 용기로 맨 정신을 못 주잖아요. 뭘 번개탄을 피우든 내가 술을 먹든 뭐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어찌됐건 천국과 지옥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저는 이게 참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그 후대 문제, 대물림. 내 눈, 코, 입, 내 기질만 담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우리 집은 이상하게 단명하는 가정이 많고 우리 집은 이상하게 이렇게 중독, 도박이나 알코올 쪽 중독자들이 많아. 우리가 보면 혈압 높은 집안, 고혈압들 보면 암환자들 보면은 가족력이 담듯이 질병만 담는 게 아니에요. 아유, 저놈은 고집이 센데 사실 그 부모님은 고집이 더 세죠. 곱하기 77배예요. 그냥 자식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 태에서 나와서 그 가문에 그 음식 먹고 그 가르침 받고 그 문화 속에서 그 생각이 사상이 들어갔는데 어디 딴 놈이 나오겠습니까? 그 가문의 열매라니까요. 그래서 후대는요 닮아요. 이혼하는 가정, 자살하는 가정, 단명하는 가정, 바람 피우는 가정, 폭력 가정, 중독 가정. 희한해. 꼭 그 길을 가는 자식놈들이 꼭 한두 명씩 또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는 이런 영적인 대물림 나쁜 거 그 저주의 사슬이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단명할 부분이 벌써 이분은 50 넘 가기 전에 이미 이분은 죽었어야 돼. 할아버지가 갔고 아버지가 갔으니 본인이 이제 40대 후반인데 갈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또 몸도 안 좋고. 근데 이분 지금 60 넘어도 잘 살아요. 예수 믿으면 이런 저주의 줄기가 끊어져 버립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를 안 하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이요, 뭐 예수님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택한 것이 인간의 방법이 종교, 선행, 철학, 노력, 나름대로 해보는 거야. 몸부림쳐 보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가 물 떠나가지고 거기서 몸부림쳐봤자 그 물고기는 생채기밖에 안 나요. 몸부림칠수록 얼마나 아프겠어요. 빨리 그냥 들어서 물속에 누군가 넣어줘야 되는데 솔직히 여러분 물고기가 스스로 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 스스로 뿌리 뽑힌 나무가 나 땅속으로 슝 하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누군가 들어서 심어줘야지. 누군가 들어서 물속에 넣어줘야지. 하나님 만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도요 내가 스스로 뭐 돈 많이 벌고 열심히 해서 야근하고 노력해서 해결될 문제라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절대로 구원은요 자력으로 안 돼요. 타력, 다른 힘이 필요해요. 다른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교나 선의 철학 노력이 나쁘지는 않아요. 우리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 세상 학문도 좀 알아야 되고 좀 노력도 해봐야 되고 열심도 필요해요. 근데 이것이 구원을 받는 밖에 도와주는 도구는 못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필요한 거죠. 올바른 삶 살아야 되니까. 종교도 두려워서 귀신을 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두려워서 인간은 뭔가 큰 귀신 불러다가 잡신 쫓아내는 게 우리가 부적을 쓰고 구슬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종교는 두려워서 인간은 뭔가 신을 섬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서 귀신 섬기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만나셔야죠. 그래서 뒷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이에요. 되게 간단해요. 이 예수님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고행하고 수행하고 돗닦고 헌금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해야지 구원받아. 그러면요 이제 좀 됐나 보다 하면요 더 착한 사람 구원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런 예화도 있어요. 누가 천국문에 도달했는데 문이 안 열려. 그러니까 당신이 살아왔던 걸 얘기해 보시오. 천국문 천점을 어떻게 얻어? 저는 제 자녀들을 다 목사로 키웠습니다. 네, 1점 드리겠습니다. 어머 999점 어떻게 채워? 아 저는 1년 내내 예배를 한 번도 안 빠뜨리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요 잘하셨고 그럼 또 1점 드리겠습니다. 998점 어떻게 채워? 그러다가 한 990점까지 갔는데 채울 길이 없어.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냉동냉동 하면서 천국문이 열렸다는 예화가 있어요. 우리는요 내 의로 열심으로 천국문에 쓰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못해요. 난 부족한 존재예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오케이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요. 할 수 없는 것만 그때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시간표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내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 정말 너무 힘든 인생 살아왔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제 인생을 좀 끌어주세요. 하나님 어찌 보면 지금 시간표를 되게 기다리셨을 수도 있어요. 저 운전하면서 그 생각해요. 요즘 차들은요 발달해가지고 핸들에다 손 놓고 있잖아요. 핸들을 붙잡으십시오 하면서 앞에 되게 잔소리해. 조금만 차선 삐뚤어지면 막 삐리리리 이런 소리 나. 뭐 너무 잔소리해. 근데요 차를 운전할 때도요 예수님 이름을 여러분들이 예비 타이어처럼 차 트렁크에 넣어놓으면 이제 트렁크 바퀴 뭐 문제 터질 때만 그때 꺼내는 예비 타이어가 되면 안 돼요. 문제 터질 때만 어이구 큰일 났네. 어이구 예수님 빨리 오셔 빨리 오셔 이거 좀 해결해 보시오 이러면 안 돼요. 늘 핸들 붙잡듯이 늘 예수님 의지하시고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 오늘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건데요.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아까 제가 이 근본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근본 문제, 이건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요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떠난 거는 만나게 해주면 끝. 죄 문제라는 씻어주면 끝. 사탄 마귀는 물리쳐주면 끝. 그 세 가지를 하신 직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서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죄 문제는 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어요. 사탄마귀는 참 왕으로 오셔서 사탄마귀 이 가짜 왕으로 타는 나쁜 놈 예수님이 탐불리셔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행, 공로, 열심, 노력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를 갖고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뭔가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는 시간 가질 건데요. 너무 세게 믿지 마셔요. 너무 열심히 믿지 마시고 그냥 믿으셔요. 오늘 10시에 교육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막 세게 믿고 막 열심히 믿고 아니죠. 10시 이러고 그냥 준비하고 오셨으니까 우리 이렇게 만났어요. 제가 요즘 제가 정말 얼마나 무식한지 아세요? 전에 차는요, 내비가 예를 들어 예원교회 가자고 이렇게 할 때요, 이렇게 음성으로 얘기하잖아. 전에는요, 예원교회 이러면은 안 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습관이 뭐가 됐으면은 예원교회 이랬거든요. 요번에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제가 렌트를 차는데 차가 바뀌었어요 올해. 근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예원교회 했더니 자꾸 거꾸로 얘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잘못 들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왜 이래? 그나 더 세게 예 원 고 해 했더니 얘가 죄송합니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에이 바보 이랬더니 바보 바자로 나오는 가기들이 다 뜨는 거야. 또 내가 바보 이랬더니 그더니 내 차를 누가 대신 이렇게 옆에 해주면서 예원교회 이랬더니 그냥 싹 시키는 거야. 그 제가 그래서 전에 그 차만 생각하고 예 원 고 해 이러면 그 내비가 갈 줄 알았거든요. 정말 이거 들릴까 싶을 정도로 예원교회 이랬더니 싹 예원교가 찍히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 너무 세게 믿지 말자. 너무 열심히 믿지 말자. 그냥 믿자. 그냥 믿자.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실 때 너무 세게 안 믿으셔도 돼요. 세게 믿는다고 해서 막 천국문이 막 두 배속으로 더 빨리 열리고 이런 거 없어. 그냥 믿으셔. 근데 내 마음에 나 싫어요. 아직 나 준비 안 됐어요. 그리고 저 아직은 너무 그렇게 부담 주지 마.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딩동댕동 준비 안 된 게 정상이세요. 뭘 준비해 오시려고? 다음 주에 뭐 싸가지고 뭘 준비해서 영접하시려고? 구원은 아무 준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세팅해 놓으셨어. 이거 이 문제 다 해결해 놓으시고 다 축복 예비해 놓으셨는데 인테리어 다 끝내고 여러분 부르시는 건데 그래서요 준비 안 될수록 내가 볼 때는 아주 모범생이에요. 모범생. 그러니까 거부하지 마시고 아니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가고 복 받는다는데 이거 왜 거부해? 나는 억울해서도 거부 못해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대신 열어주셔야 돼요.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릴게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주세요. 우리 함께 영접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펼치지 마시고 동그랗게 모아주세요. 예,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잘 따라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어디에 영접하셨죠?
내 마음속에. 그래서 나머지 예화는 여러분들 쭉 간증문은 편안하게 읽어보시고 이제 하나님 자녀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우리 맨 마지막 우측에 기도문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신 참 왕이십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